선생,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부사. Lesson 3. This hat is so small. 앞에서 배웠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지? 하지만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 우와, 부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구나. 같이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부사가 동사를 꾸며줄 때는 주로 동사의 뒤에서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어줘. You cook well. 부사 well이 동사 cook 이 단어를 꾸며서 요리를 잘 한다 라고 동사의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 다음으로 형용사를 꾸며줄 때를 보자. 이 경우에는 형용사 앞에 쓰여서 그 뜻을 강조해줘. This hat is so small. 아, 부사 so가 형용사 small 이 단어를 앞에서 꾸며주는 거구나. So small. 이렇게. 맞아. 마지막으로 부사가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예문을 보자. Grace swims very fast. 여기서는 very 이 부사가 뒤에 있는 fast 이 부사를 꾸며줘서 매우 빨리 라는 뜻이 됐어. 아, 부사가 또 다른 부사를 꾸며서 강조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래미, 형용사와 부사가 좀 헷갈려. 한 번 더 설명해 줄래? 물론이지. 먼저 형용사는 뭐뭐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부사는 뭐뭐하게, 뭐뭐히라는 뜻을 나타내.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줘. 하지만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며주지. 예문을 봐봐. She is a fast runner. 여기서 fast가 runner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fast는 빠른이라는 뜻의 형용사야. 두 번째 예문을 봐봐. She runs fast. 여기서는 fast가 runs 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빨리라는 뜻의 부사가 되는 거구나. 그래, 맞아. 이제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를 알겠지? 응, 이제 이해됐어. 자, 그럼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 It's a hard test. She works hard. 두 문장 중에서 hard 이 단어가 부사로 쓰인 문장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test 이 단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이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works 일한다 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hard 열심히 이게 부사야. 답은 두 번째 문장. Perfect!